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불법 증축주택 매입 사실 등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을 추진하면서 다가구 주택 4개 동을 31억여 원에 매입해 불법 증축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으로 1,400여만 원까지 떠안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매각 실적 자료를 부풀려 제출해 지난 2013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임직원 200여 명에게 16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